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이씨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냐?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규모가 재밌는 게 근데 두 번째 회사랑 세 번째 회사 비슷한 기준이라고 했잖아.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작은 회사고 작은 마켓을 타겟팅하고 세 번째 회사는 나름 큰 규모의 큰 마켓을 타겟팅하니까 내가 사실 알았던 너희들이나 기술셋은 비슷한데 급여가 달라지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거야. 누구에게 파느냐. 그치. 왜냐면 내가 갑자기 연봉 두 배 됐다 그래서 내가 두 배 가치 있는 사람 됐다 그거 절대 아니야.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시장에 의해서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는 거지. 아니 근데 그 회사에서 뼈를 묻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 회사도 박차가 나왔잖아. 박차가 나왔는데 이게 회사는 진짜 좋았어. 내가 진짜 행복했고 많이 5천, 배웠고 거기서 5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천 올린 다음에 5천이었지. 아니 3년을 다녔으면 더 올랐을 거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사실 근데 그때 나온 이유가 사실 모든 회사가 다이피할 순 없잖아. 그때 3년 다니면서 3년 내내 부딪힌 직원이 있어 사실.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맞았어. 멘탈이 진짜 좋네. 아니, 안 맞았던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때 29살이었어. 그 회사 갔을 때가 나올 때가 31 몇 살이었지? 내가 지금 보면 내가 되게 어렸던 거 같아. 그 사람이랑 막 계속 업무가 계속 겹치는 거야. 그래서 아, 난 못 다니겠다. 나가야겠다. 아니 이 형이 약간 후보야. 후보 같아 사람이. 형이 작았으면 되잖아. 아니 그 학교 직원으로 쓰면 되잖아. 아, 그 사람이 그 한국 오피스에서 지금도 훨씬 좋았어. 나보다 뭔가 더 지배력이 있고 컨트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아쉴 게 없어. 나는 직급이 훨씬 높았다고 나 그런 거였구나. 그런 거였지.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갈래 이런 거였어. 근데 그냥. 보통은 이직할 때 사람이 자기 갈 곳을 정해두고 그만두고 그러잖아. 그때 나갈 거고 마음 먹을 때 연락이 왔어. 이거 지금 내가 세 번째 회사 있잖아. 그 회사의 경쟁사인데 약간 스타트업.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. 약간 이쪽 기술 배워보려고. 기술 근데 내가 뭐 개발자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. 왜냐면 트레이닝을 할 필요 없이. 그러니까 근데 아시아 쪽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락을 받고 난 사실 깊게 생각도 안 했어. 무조건 가겠다.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그 회사 간 거고 거의 갔지. 그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좀 큰 회사에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이야. 우리가 들은 거 아는 회사야? 아는 회사야. 외국계야? 이거는 펀딩을 받았다고? 펀딩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아직은 회사는 아니고 스타트업인데 인베스트를 한 거잖아. 아, 스타트업인데 펀딩을 받았다는 거지? 그러니까 투자 회사인 거지. 거기도 또 이렇게 높여갔어? 저희도 높였지. 높이긴 높여야 되니까. 그때는 7짜리 찍었던 것 같아. 7 얼마였어? 그때가 몇 년도였어? 그때가 불과 최근 2년 전이야. 그때 나 거의 출장 한 달에 한 번씩 갔어. 일본, 대만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. 그러니까 얘는 나를 볼 때 너는 한국 직원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보는 거지. 그러니까 돈을 줄 때도 한국 테이블에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야. 왜냐면 아시아 사람을 뽑는 거니까. 근데 이거는 좀 긴 얘기니까 짧게 줄이자면 네 번째 회사는 회사가 안 좋아서 떠났어. 그러니까 스타트업이고 투자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 마인드셋이 다 한복 잡아야겠다.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.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한번 IPO 때려가지고 그냥 다 받아먹겠다. 맞아. 왜냐면 그 스타트업 리더십들도 목표가 사업 잘 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사게 만들 수 있을까. 이런 거. 나는 그때 그 레벨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냥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미친들이 그런 비전 제시가 너무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없잖아 그런 상황이고. 근데 사긴 샀어. 사긴 사서 나도 인플루이가 되긴 됐는데 주식 같은 거 받게 받았는데 거의 뭐 그냥 대박 쳤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한 달 월급 나온 정도? 이 정도로 받고 정말로 C레벨에 있는 사람만 좀 좀 만족했지. 그리고 인수되고 나서 아 내가 여기는 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. 근데 이제 오프 오기 전에 만졌어 그 회사는. 9년 정도 일을 하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. 그래서 그때 쉬고 내가 이제 여행을 계획을 잡았지. 한 3개월, 4개월 동안 한 9개국? 그리고 아시아랑 유럽이랑 하고 개비어냐 어떻게 보면 개비어. 개비어가 뭐야? 아 개비어? 개비어라기 내 발음이 좋진 않아.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1년을 쉬려고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. 되게 좋은 기회잖아.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을까? 링크드인. 아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연락 간 거야? 링크드인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. 나도 옛날에 얘랑 여행 갔을 때 한 달을 자꾸 갔는데 3일만에 연락이 온 거야.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냥 바로 갔지.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고 떨어졌어. 아 떨어졌어. 아. 야 거기 떨어졌어.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. 그거 붙었으면 나 여기 못 왔어. 그치 그랬니? 떨어뜨렸잖아. 이제 여행도 사실 3개월 정도 하니까 나름 자기 3년을 한 거지. 아, 뭐 1년이나 하나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들어가자. 3개월 좀 실망을 신 거야. 쉬었어. 많이 쉬었어. 아 근데 면접 가는 형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. 그만 붙네. 아니 떨어진 것도 많아요. 붙은 얘기만 해서 그래. 지금 이 회사에 붙게 된 과정만 얘기해서 그렇지 떨어진 것도 엄청 많아.
그러니까 먼저 연락 오는 게 들어가는 건 편해. 내가 먼저 지원하면 약간 좀 쫄리는 게 있어. 연봉이 그럼 또 올라갔지? 지금 거의 9,000대 기본급은 9,000대. 근데 여기는 인센이 있어. 인센이 7대 3이라고 하는데 7이 기본급이고 3은 인센인데 3은 내니까 실적에 따라서 회사가 매출 잘 나오면 3 주고 안 나오면 좀 덜 주고 많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준다고.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연구 협상할 때 형도 놀라지 않았어? 이미 추천을 받아놓고 있던 상황이니까.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아. 더 올라가진 않겠지라 생각할 것 같아. 아니 나 올지쪽 생각하면 2,500, 600 받던 사람이 야 너 지금 형의 한계를 규정 짓는 거야? 아니 근데 야 형 아직 더 받아야 돼. 아니 이건 그런데 4,000 받아야 돼. 연병 합사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. 근데 미국 회사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봐. 걔네가 지사가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잖아. 걔네들 나 정도 경력 사람들 돈 주려면 2, 3억 줘야 돼 미국에서. 근데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지는 거지. 걔네 입장에서도 그 기준에 비교해보면은 이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닌 거지. 걔네 입장에서 쌍맛에 불리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오늘 약간 사람이 지금 간사한 게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잖아 내 그 피어. 또 보여? 내 레벨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게 되잖아. 남의 뭐 한 대 관심 있어. 이런 사람 진짜 끝까지 올라가잖아. 끝까지 올라가려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냥. 나는 근데 사실 급여는 많이 올라도 포지션은 똑같아. 근데 난 팀 멤버야.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연봉은 올라갔는데 그냥 책임지지 않는 그냥 멤버로 남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매니저라고 해서 나이가 많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아도 그냥 팀 멤버로 된 사람이 있어. 매니저보다 더 많이 돈 받는 팀 멤버도 있어. 왜냐면 그냥 롤이 다른 거니까. 근데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. 아니 그럼 이제 연봉도 9천 받고 좀 삶이 많이 달라졌어? 예전에게. 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.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 삶은 내가 그 회사를 다섯 번 옮기면서 계속 수업을 했지만 내 행복도는 세 번째 회사 때부터 비슷해. 그러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넘어가면 사실 뭐 그렇게는 의미가 없어. 정말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도 없고 이제 내가 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매겨지는 잣대잖아 연봉이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거지. 아, 내가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연봉을 계속 탐색을 하는 거야. 내 가치가 얼마인가. 내가 잘 얼마인가. 입에서 얼마인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 되면 기분 좋잖아. 그래 아니 사실 스포츠 선수만 봐도 그 연봉이 딱 그 사람 가치 있게 되는 거니까. 나도 프로니까. 그럼 언제 프로가 될 수 있을까? 다 프로지. 다 프로인데. 그래 프로인데 약간 가치 없는 프로. 아니, 형 그러면은 막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그 대학교 동창들이랑 막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? 몇 명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. 거기서 형만큼 잘 나간 사람이 있어? 우선은 내 네트워크가 좁긴 한데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왜냐면은 뭐 사실 전문대 한국에서 전문대 나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. 그러니까 전문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 좀 공부를 좀 덜 했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어. 맞아 맞아. 아예 낙인 찍어버리고 나는 끝이야 이거야. 그러면 전문대 간 사람들은 평생 그걸 못 벌어야 돼? 평생 그걸 힘들게 사는데 그건 아니잖아. 왜냐면 그럼 고등학교, 중학교 6년 공부한 걸로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는 건 너무 슬프잖아. 그럼 그 외적으로 뭔가 다른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, 그치. 그런 거는 사실 없어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뭔가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건 난 맞는데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별로인 거지 뭐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열심히 해야 돼. 맞아. 아니 그럼 형은 좋은 그 탑티어 있는 전문대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좀 떨어지면 4년제 가는 게 낫냐 이렇게 하면 뭘 선택할 거야? 그건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. 아, 그래? 예를 들어서 내가 뭐 IT 하겠다. 근데 IT인데도 IT도 많잖아. 내가 좀 오래 공부해서 무슨 뭐 코어 쪽 개발하든지 정말 좀 높은 수준으로 하고 싶으면은 사는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. 근데 나는 그냥 솔직히 좀 빠르게 이렇게 캐치해서 회사 생활하고 싶다. 그럼 전문대 가서 혹은 직업전문학교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4년제를 가더라도 뭔가 내 힘들에 떨어지는 4년제는 역시나 취업문이 굉장히 높잖아. 관문이.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IT 기준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사실 문과 쪽은 뭔가 스펙으로 뭔가 증명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뭐 토익이 몇이고 나는 뭐 봉사활동 뭐 했고 인턴 뭐 했고. 근데 IT 쪽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. 특정 대기업은 또 한 번 다 보겠지. 근데 IT 쪽은 뭔가 프로젝트를 좀 만들고 커뮤니티 같은 데 좀 코드 같은 것도 올리고 요새는 스타트업도 많잖아. 스타트업 가서 증명을 하면 돼. 내가 이런 걸 할 줄 안다. 그러면은 써 사람은. 특히 요새는 쓰는 문화가 있어 IT는. 그래서 스타트업 가서 2, 3년 버틴다. 그럼 그때는 경력직이잖아. 그때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. 야 이거 진짜 꿀팁이다. 형이 어쨌든 전문대 나와서 예전에는 비슷한 부류랑 놀다가 이제 회사를 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조금 좋은 대학교 나온 소위 말하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좀 달라? 욕할지도 모르냐 사람들이. 내가 볼 때는 크게 다른 점 없어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인머리랑 공부머리 다르다고 하잖아 사람들이.
사실 한국은 그 회사 학교 들어가는 거나 자격증 보는 게 약간 암기 위주고 약간 주입식이고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해야 되는 그 능력이 갖춰져 있는데 막상 회사 들어가면 너 이거 투쟁하는 사람 없잖아.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프로젝트 리딩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이거는 사람 일머리거든. 그리고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투쟁하고 못해도 이거 만드세요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회사는 대부분 후자거든. 또 이런 프로젝트 해야 돼요. 이거 만들어야 돼요. 이거 알아내세요. 고객이랑 얘기하세요. 고객 뭐 필요한 거 뭔지 듣고 오세요.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거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설사 뭐 고졸이거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 나왔는데도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많아. 그러니까 학교 이후에는 자기 학이 나르는 것 같아.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지. 스타팅 라인이 다른 건 있어. 아무래도 좋은 학교 나오면은 좀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좀 더 자기 영향을 먼저 발휘할 수 있을 건데 또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다도 회사 가서 자기 영향 발휘 못하면 나고 되는 거고 스타트 라인 좀 낮다고 해서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기회는 오는 거야. 그게 근데 IT의 장점이야. 형 후배가 지원 분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분야를 추천해 주면은 좋을까? 근데 내가 분야를 성견지명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.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라. 아니. 근데 분명히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을 거야. 아 그냥 나를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라고 이런 거 아닐까? 아니야 그렇지 않아. 뭐 하고 싶고 하면 뭐 돈 한 푼도 안 되는 분야 가서 뭐 그림 그리고 있는데. 그림 그리는 거야? 우선 영어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. 그냥 점수 말고. 왜냐면 지금 철수 존슨이 갑자기 외국 타겟팅 될지 어떻게 알아? 아, 진짜 영어 공부해야겠다. 해야겠다. 내가 그냥 이때까지 내가 계획하면서 살 건 아니지만 IT랑 영어를 했다는 게 나름 괜찮았던 선택이었던 게 뭐냐면 둘 다 범용적인 거야. 근데 내가 무슨 한국말만 할 줄 알고 그래서 한국에서만 쓰는 비즈니스를 알고 있다. 그럼 한국 마켓에 가시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든 한국 마켓에 의해서 내 연봉이 매겨지는 거지.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덜 똑똑하더라도 큰 시장 안에 있으면은 그만큼의 그 시장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니까 진짜 이 IT 영어 조합이 진짜. 아니 그럼 형은 이제 꿈이 뭐야? 꿈 부담 없어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취업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. 언제까지